무심코 다라이에다가 메다카를 넣어놨는데 새끼가 조금 번식한 것 같아요. 가운데 수초를 놔주고, 자, 메다카들을 한번 볼게요. 400리터 다라이에 가운데는 수초를 뭉쳐주고, 아, 여기 새끼들이 많이 나왔네요. 꼬물꼬물. 여기 다슬기도 한 마리 있고. 자, 어디 있을까 또? 여기도 지나가고. 새끼가 많아요. 꼬물꼬물. 여기는 생이새우도 번식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아유, 좋아. 새끼 많아. 꼬물꼬물. 한 3개월 이렇게 놔두고 하면 꽤 많아지겠죠?